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선조실록 제19부 조선 왕실의 수건 종계변모 넌 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518년 5월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서 조선 중종 13년 무렵입니다. 명예 주청사로 갔다 온 남권, 이 남권에 대해서 뭐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조강조를 모함해서 사실상 이제 조강조가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인물이 남권이었죠. 물론 뭐 남권도 약간 좀 억울한 점은 있어요. 100% 다 남권이 했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언젠가 나오게 될 중종실록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 남권이 충격적인 보고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명예사는 대명회전을 편찬을 하게 되는데 그 초본을 좀 봤대요. 자기가 봤더니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은 이인임의 아들 이성계가 고려의 왕 4명, 그 4명이 누구냐면은 공민왕, 우왕, 창왕, 광양왕 등 4명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는 거죠.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권신인 이인임의 아들이다. 뭐 같은 이씨긴 하지만 사실은 전혀 이제 부적한 게가 아니고 서로 이제 엉뚱한 설정인 거죠, 이게. 심지어 둘은 또 사이가 좋을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성계가 이인임을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 관계가 맞지도 않은 것이고, 더군다나 4명의 왕을 시했다라는 문구가 기록으로 남겨진다. 대명회전에.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태조 이성계가 공민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왕들을 제거를 한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들을 이제 폐위하고 제거하고 그랬던 건 맞기는 한데, 그런데 조선 왕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였냐면은 우왕과 창왕은 왕이 아니다. 우창 비왕설이죠, 그죠? 그래서 실록에서는 계속 일관되게 신우 신창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한 것은 당연히 이제 가짜들을 제거한 것이지 시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논리죠. 그리고 공양왕의 경우에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자결을 한 거였죠. 사실상 뭐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몰고 간 거는 결국 조선 왕실에서 그렇게 한 거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자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시해가 되냐? 하여튼 간에 이제 이 점도 이제 억울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이게 진짜 그랬냐 어쨌냐 그런 관계 여부를 다 떠나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기술을 한다라는 것은 조선 왕실의 체면을 상당히 크게 구길 만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과 명 사이에서 조선 왕실의 정통성 관련된 기술이 문제가 된 것은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이제 불거지고 있었는데요. 거의 뭐 조선 왕조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 명은 태조 이성계에게서 축출을 당했던 고려시대 신하였죠. 윤희와 이초. 이두 사람이 이제 명예 망명을 해가지고 이성계에 대한 이제 온갖 악의적인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녔는데, 근데 그 말만 믿고서 이제 이런 생각을 공식적인 견해로 채택을 했다라는 거죠. 이성계는 이인임의 아들이며 이성계가 우왕과 창왕을 시해했다. 그런 이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그대로 공식적인 견해로 채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거 놓고 보면은 이성계하고 이인임의 그 악연은 정말 참 죽어서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성리학을 국시로 하던 시대에 상당한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고려의 신하로 있을 때 신하된 신분으로 왕들을 연달아 시해를 했다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리학을 국시로 하는 시대에 이러한 점들을 계속 부각시켜서 공박을 한다면은 조선 왕실은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태조 이성계, 당연히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정도전을 명예 파견을 해가지고 해명을 함과 동시에 정정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게 뭐냐면은 바로 종계변모라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왕실의 뿌리가 되는 조상. 그 조상을 갖다 좀 이제 바로 잡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거 바꿔달라 수정 요청을 계속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종교의 변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명예 태조 주원장은 정도전의 해명을 듣고 뭐 순순히 응하는 것 싶었어요. 그래? 그렇단 말이야? 하긴 우리도 윤희하고 이초 말만 믿고서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야. 너네 공식적인 얘기가 그렇다면은 그 말이 맞겠지. 하고서 뭐 이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예태조 홍무제가 뒤통수를 세게 칩니다. 조선에 보내는 국서에다가 이성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기술을 하냐면은 이인님의 아들 이성계라고 명시해서 적어서 보내는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또이 시점이 조선과 명의 관계가 좀 경색되는 시점이었어요. 당시 조선 측에서 명에다가 뭐 이제 첩보원들을 보냈다가 이게 좀 걸리는 바람에 명에서는 이제 이 문제 가지고서 좀 이제 뭐라고 하는 그런 좀 비난하는 내용의 서신이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좋은 말 쓰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이성계 아버지를 이인임이라고 그렇게 적어서 보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후로도 명예서는 이지만 하면은 이성계가 이인임의 후손이라는 식의 말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조선 왕실로서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조선 왕실에서는 그 권신 이인임을 쓰러뜨리고 세상을 바로 잡은 게 이성계다. 이게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도덕적인 명분인데 그거를 갖다 지금 완벽하게 박살을 내는 이야기가 바로 또요 구조잖아요, 그죠? 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조선은 사절을 보내서 해명을 해야 했고, 또 이제 정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 태종 시절에 나름대로 좀 이제, 한발더 나아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명예 황제는 영락제였죠. 영락제는 제법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해요. 자, 아무튼 뭐, 영락제는 나름 이제, 조선 측의 해명을 받아들여서, 그래?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이거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잠시. 결국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이란 문구는 그 뒤로도 쉽사리 고쳐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에 있어서 두고두고 골칫거리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명의서는 왜 구태여 이렇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제 기존에 있었던 주장. 사실 그 주장도 따지고 보면 윤희와 이초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그죠? 왜그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믿고 있었던 것이냐?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라기보다는 아마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란 게 그렇죠. 사실 뭐 그거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한 우방이란 없다. 뭐 영원한 적도 없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조명 관계는 기본적으로 아주 튼튼한 우방 관계라고는 하지만 말이 그렇지 이게 또 모르잖아요, 그죠? 조선이 갑자기 언제 수틀리면 명하고 전쟁을 할지, 어떤 도발을 감행해 올지, 서로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도 명에다가 첩보원 보내가지고 계속 정탐활동 했던 거고, 명도 마찬가지로 조선 측의 약점을 몇 가지를 틀어주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일종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명에서 이 부분을 쉽게 고쳐주지 않은 것은, 정말로 그 내용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이것을 핑계 삼아서, 조선을 압박할 카드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보는 게좀더 정확한 해석이겠죠. 아무튼 중종 무렵 조선 조정은 명에서 때마침 대명해전을 편찬한다라는 말을 듣고서 이번에야말로 오랜 골칫거리를 해결할 기회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은 다시 남권을 명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때 이제 남권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대명 조훈의 조장에 기재된 이인임 부자의 계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그 얘기죠. 이인임의 아들 이성계. 선왕조 때 여기서 말하는 선왕조는 태종 이방원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주문하여 변명하고 회자에도 고치겠다고 하였는데 즉 그때 당시 영락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 나온 대명회전은 여전히 그 잘못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도 없는 악명을 듣고 그것이 천하에 유포되었으니 진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랐던 조선 측에서는 다시 또 이제 주청사를 보내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명예 다시 또 주청사를 보내가지고 조선 왕실의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 영락제가 이거 분명히 인준하셨다. 근데 왜 아직도 이거 안 고치셨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게 돼요.
당시 명예 황제는 정덕제였는데, 정덕제, 이런 답변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조선 왕실이 효를 다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한다. 이거 얼마나 지극정성이냐. 그 노력이 가상이 여기는 바이니까 저거 빨리 고쳐줘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이성계의 부친이 이인임이라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네 명의 왕을 시해했다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제 요거는 노코멘트로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중종 때 남권이 주청사로 달려가서 종교 변모에 대한 실마리를 어느 정도 풀고는 왔지만 이게 또 문제 해결까지 갈 길이 여전히 멀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뭐 명예서 고치겠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수정이 반영되지 않은 지가 어언 100여 년이잖아요. 그건 이미 영락치 때도 한번 그랬었고 정덕지가 좀더 이걸 쉬게 말하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언제 반영이 되겠냐 이거죠. 세워라 내어라 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명예 예보에서도 실제로 이런 답변을 해요. 영락제께서 이미 윤허를 하셨고 지금 정덕제도 허락을 하셨으니 수정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 그런데 원래 이런 거 수정하는데 좀 시간 좀 걸리거든.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봐. 지금은 곤란하다. 일단 기다려달라. 뭐 결국 그런 뜻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린다면서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하면서 또 차일피일 수정을 미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명예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조선 조정. 좀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 조정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제 매듭짓기 위해서 진짜 중종 때부터 명종 때에 이르기까지 무려 60년의 세월 동안 줄기차게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거죠. 정말 끈질기게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이제 물고 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말 뭐 하나 꽂히면은 끈기 있게 하는 모습은 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계 변모에 대한 결말은 쉽사리 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주청사 파견에 대해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 조정 내부에서도 좀 이제 불안한 그런 목소리가 나온 건데 이거 너무 자주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졸라 대면은 오히려 저쪽에서 좀 짜증내지 않겠냐.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조정 내에서도 이런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한동안 좀 이제 조선도 종교 변모에 대한 움직임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려 때문에 명종 말년에는 종교 변모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야말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명종이 먼저 승하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선조가 올라오게 되는데, 선조. 이 문제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명종 때와는 다르게 보다 이 문제를 갖다 우리가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573년 무렵 조선 조정은 윤건수를 명예 파견을 해가지고 다시금 종계 변모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명예 예보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좀더 기다려봐라. 그런 이제 미적지근한 답변만 나왔다는 거죠. 아니, 요 정도에서 끝났으면 그냥 다행인 거고, 이제 슬슬 이제 명예 예보도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양이 이제 문서 서식을 가지고서 자꾸 막 트집을 잡아요. 너네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선택을 했냐? 문서 격식이 좀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시비를 거는 거죠. 자, 결국에는 별다른 서독도 없이 잔소리만 실컷 듣고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1575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 굴하지 않고, 조선은 또다시 이제 종교 변모를 위해서 주청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 선조는 주청사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사신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받게 되었던 거죠. 그 기쁜 소식이 도대체 무엇이었냐? 명예 예보에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겁니다. 요 근래에 새롭게 만력회전을 편찬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이 만력회전에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종교 변모에 대한 개정이 관철되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명예 예보에서는 언젠가 뭐 또다시 이제 대명회전에 대한 개정판이 나올 게 뻔하니까 지금 무리해서 수정하지 말고 그때까지 이거 올가먹자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만력회전에다 이것을 반영을 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 굉장히 뛸듯이 기뻤겠지만 기쁨도 잠시 살짝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찜찜한 부분이란 무엇이냐? 종계 변모에 관한 내용이 만력회전에 개정돼서 반영되었다라는 답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답변을 들었는데 너네 그거 확인하고 온게 맞냐 이거죠.
그리고 그걸 수정을 했으면은 수정본을 가져가서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지 이게 끝나는 거지. 아니, 그냥 예부 답변만 듣고 오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모르지 않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직 좀 찜찜한 결말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결말을 원했던 선조는 다시 한번 이제 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시일이 좀 흘러가지고 1584년 무렵입니다. 선조는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승기꼴을 받겠다. 그러면서 한번더 주청사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가는 주청사들한테는 뭐라고 신신당부를 하냐면은, 가가지고 보다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거 확실하게 확인 못하고 오면은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그런 좀 이제 협박성 멘트까지 날리게 돼요. 그러니까 선조도 이제 인내심이 슬슬 바닥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청사들은 그야말로 막중한 임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한번 명으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막중한 짐일 수밖에 없는 게 실패하면 잘못하면 돌아와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선조도 곧게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200년 가까이 걸렸던 종교 변모가 드디어 이제 대단한 막을 내리려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크게 활약한 역관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홍순원이라는 역관인데, 과연 그가 어떤 활약을 벌였길래, 뭐 활약이라고 한다면 사실 로비겠죠? 아무튼 어떤 로비를 했길래 이 종교 변모가 드디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